오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허혜민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셀티룬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볼까 해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셀티룬 그룹 내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죠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리포트 제목이 코로나19로 세컨 웨이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최근에 사태와 맞물려서 어떤 것들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일단은 기업 교육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해서 네. 이번 자료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간략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개요나 이런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그 개발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파는 유통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유통회사라고 보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한테 R&D 비용을 투자를 하고 같이 이익을 배분하는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2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네. 4분기부터 해서 지난 4분기부터 갑자기 이제 서프라이즈를 상장하고 나서 네. 처음으로 서프라이즈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고성장을 이어가서 1조 7,718억 원 정도 전년 그러니까 19년 대비 6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익 같은 경우도 2,83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0% 정도 이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년에 한 7.5% 정도 영업이익률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익률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품목으로는 네. 이제 보시다시피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라는 이제 품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비중은 이제 뭐 트룩시마나 램시마 쪽이 작년에 좀 많았고 지역별로는 유럽 쪽이 좀 많은데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 바이오시밀러 품목별로 좀 볼까요? 네. 네. 그 일단 램시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램시마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 품목이기도 한데 류마티스 관절염 쪽, 그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네. 적응증을 획득을 했고 그 밖에도 크론병이나 건성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쪽으로 좀 적응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램시마라는 이름, 그리고 미국에서는 임플렉트라라는 같은 이름. 건데 이름만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있는데요. 지금 미국 쪽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임플랜트라가 미국 쪽으로 좀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해서 보험사 이제 네. 1위 보험사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게 선호의약품이 등재되면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임플랜트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화이자로 보낸 누적 매출이 한 5,785억, 한 6천억 좀 안 되게 네. 되어 있는데 화이자가 같은 기간에 판매한 매출액이 68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8,300억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는 마진이 35%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화이자가 판매한 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만큼 다 판매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팔리는 대로 또 재고를 쌓아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안전 재고가 좀 부족 할 수 있고요. 지금 1분기 보면은 화이자 거가 84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6% 이미 임플렉트라가 성장을 했어서 네. 화이자는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예, 됐고요. 그리고 가격 추이도 보시면 거의 가격 변동 없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매출 추이인데요. 이게 오리지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네요. 뒷장에서 지금 그 점유율 추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 기준으로는 10%까지 점유율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을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유럽은 지금 그 사실 올해 좀 걱정하셨던 게 램시만 SC라고 해서 네. 지금 램시만은 IB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이제 몇 시간씩 받아내는데 SC는 집에서 이제 투여할 수 있는 네. 약이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카니발 되는 거 아니냐 아, 이제 기존 요 시장을 먹어가는 거 아닌가? 네. 유럽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게 패키지로 그러니까 램시마를 맞고 SC를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로 램시마가 좀 더 갈 수 있다라 그러니까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 내 이제 가격 하락은 안정화가 된 상황에서 램시마 SC 처방을 위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점유율이 사실 50% 지금 60%까지 와서 그 오리지널보다 더 많은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네. 오리지널 대비 좀 앞서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뭐 이미 점유율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도 오리지널의 점유율 하락과 맞물려서 가셔야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격도 안정적이고 해서 네. 램시마 임플렉트라 이쪽은 일단은 안정적이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트룩시마도 좀 볼까요? 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하는 거기도 네. 한데요. 이게 미국이 유럽보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좀 좋고 올해 이제 신제품처럼 추가로 애드될 수 있는 매출 품목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먼저 보시면은 리툭산 오리지널 미국 매출 추이가 트룩시마 출시되고 나서 많이 빠진 걸 좀 볼 수 있고요. 네. 미국에서 좀 많이 잘 팔릴 걸로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이 한 39% 정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죠. 그 유럽에서 이미 처방한 데이터가 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들이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수적인 미국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 쌓여있는 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10% 정도 하고 있는 제네릭 1위 회사이기 네. 때문에 테바의 그런 영업망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바가 파트너사인 거죠. 네. 미국의 네네. 파트너사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점유율은 한 8%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경쟁 시밀러들과 같이 그 이 경쟁 시밀러들은 사실 이제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하는 네. 회사라서 그 회사들의 추이랑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쟁 그 다이렉트하게 트룩시마의 경쟁 시밀러는 이제 화이자의 룩신스라는 네. 이 특산의 시밀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등장하면서 네. 조금 슬로우하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그 뒤로 이제 그 M5가 출시한 지 5개월째인데 네. 계속해서 경쟁 시밀러 등장 후에도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그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성장해서 올해 미국 쪽에서 3천억 원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유럽은 이미 이제 그 트룩시마하고 산도제 릭사톤 합산하면 한 50% 정도 이상, 그러니까 60% 수준에 육박해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기울기가 최근에 좀 완만해지긴 했으나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트룩시마 봤고요. 앞서 램시마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던 램시마 SC도 좀 볼까요? 네,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하다가 이거는 이제 바이오 베터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시밀러 같은 경우는 경쟁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SC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베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심화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되는 매출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재고는 네. 이제 좀 가져가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유는 2월 달부터 이제 독일 출시를 했는데 IB를 8주 맞고 맞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3월 말 정도라. IB가 뭐죠? 죄송합니다. 램시마 IB라고 해서 정맥을 먼저 네. 8주 맞고 그다음에 SC를 받는 약간 이제 병원에
병원에서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집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월 말 정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해서 이제 뒤로 갈수록 점차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하고 네덜란드, 영국은 출시를 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로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매출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고 저는 이제 2,500억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그게 그 예전에 휴미라가 처음에 이게 이제 비교하는 약도 휴미라 정도 가격 수준으로 보고 있고 휴미라의 적응증하고 또 좀 겹치는 게 있어서 휴미라 초창기에 유럽에서 팔렸던 거 그리고 그 최근에 휴미라 가격이 낮아진 걸 감안을 하면 당시 한 2,600억 원 정도 팔렸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추정한 거 그러니까 올해 한 2,500억 원 정도 유럽에서 팔릴 거다라는 것과도 일단은 이제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이게 출시가 안 된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임상 이제 상상하고 있어서 내년 3분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 마진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주마도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허주마는 그 가바예요. 네, 그 마부로 끝나기 때문에 항체가 그래서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허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의 바이오시밀러인데 그 로슈의 허세틴이라고 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바이오시밀러이고요. 이거는 일단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젠하고 엘레간이 일단 특허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을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허들로 경쟁이 좀 심화, 다른 품목 대비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내에서 지금 점유율이 그램에도 불구하고 19%로 시밀러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기대치는 낮지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성장해서 1,89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미국에서 또 일본, 유럽에서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땐 지역별로 어떤 흐름인지 그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유럽은 원래 기존에서 생각했던 거는 유럽은 성장이 좀 둔화됐고 미국으로 출시가 더 들어가면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예전 과거에 그 유로존 그 09년도 유럽 그 금융위기 당시에 GDP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5%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예상 이제 IMF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심각한 마이너스 6,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네릭의 침투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 국민의 의료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시밀러나 제네릭 같이 좀 싼 거를 권윤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09년 이후로 제네릭에 대한 침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재정에 대한 관리 때문에 좀 더 이제 시밀러에 대한 요구가 더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 권장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 상위 제네릭 3사 그러니까 테바나 마일란 산도즈 거를 보면 이 회사들이 이제 탑3 제네릭 파는 회사들인데 1분기부터 갑자기 유럽에서 제네릭 매출 성장이 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유럽에서도 좀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의 그 기울기를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더 가팔랐고 유럽은 이미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 듯한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자체의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싼 약품에 대한 시장의 허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럽 쪽에서의 성장도 다시 한번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골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코로나로 유럽에서의 세컨 웨이브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셀티론 헬스케어에 대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 조금 더 봐야 할지 이것도 좀 볼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이번에 커버리지 게시를 했고요.
PER이 올해 기준으로 이제 63배이기 때문에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네, EPS 그로스가 19년에서 22년까지 78%씩 성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 지금 14-15%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저는 추정을 했고요. 네네.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뭐 램시마 IV 그 정맥 주사가 네. 원가 부담으로 좀 왔었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원가 개선이 될 수밖에 네. 없고 트룩시마 미국 쪽으로 매출 증가하고 램시마 SC도 이제 새로 올해 개시가 2,500억 원 정도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 회사가 유럽으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사한테 네. 주는 마진도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판관비 감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네. 네, 전망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시장 기대가 좀 높다는 거. 네.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실적 발표 나올 텐데 네.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실망감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네. 하면 그때 이제 추천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히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현안은 합병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거 앞으로 진행되는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합병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좀 더 많고 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찬성이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서정재 회장이나 회사에서 21년부터 그 주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20년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시와 실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합병에 대한 가시화가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합병 비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네. 좀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추정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하반기에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 자체의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12만 원 제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리포트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허혜민 연구원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